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언하다. 진리를 구하기보다는 어려움을 회피하기 원했던 빌라도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그를 질책했지만 빌라도는 비록 그가 아내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정의와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만 황제에 대한 위협 때문에 군중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을지어다. 이 끔찍한 외침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동안 빌라도는 선고를 내릴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의 예복을 가져왔습니다. 보석으로 빛나는 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졌고 망토가 그에게 입혀졌으며 그의 지팡이가 그의 앞으로 들려왔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를 둘러쌌고 재판소의 관리들이 무언가를 들고 그의 앞으로 갔고 양피지 두루마리와 작은 서판을 든 서기관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한 남자가 나팔을 불며 이 전체 일행 앞에 갔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그의 궁전을 떠나 광장으로 나아가 채찍질하던 곳 맞은편에 있는 높고 아름답게 건축된 재판석이 있는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고를 해야만 형이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곳은 가바타라고 불렸는데 원형의 발코니로 되어 있었고 거기로 올라가는 계단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빌라도의 의자가 있었고 그 뒤에는 법정과 관련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벤치가 있었습니다. 발코니 주변과 계단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미 궁전을 떠나 성전으로 갔습니다. 오직 안나스와 가야파스와 다른 28 사람만이 빌라도가 예복을 입고 있는 동안 즉시 법정의 재판석으로 갔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며 주님을 백성에게 제시했을 때 이미 두 강도는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빌라도의 자리는 빨간색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노란색 테두리가 있는 파란색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홍색 옷을 입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이 묶인 채 군인들과 사형 집행관들에 의해 조롱하는 무리를 지나 재판석 앞으로 이끌려 와서 두 살인자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빌라도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원수들에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너희들의 왕을 보아라. 그러나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 사람을 없애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 대사제들이 대답했습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소. 그 순간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강도는 이미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대사제들의 요청으로 사형 집행이 오늘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두 명의 악명 높은 살인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예수님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강도들의 십자가는 사형 집행인들의 조수가 가져와서 이미 그들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아직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분의 사형 선고가 아직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피에 굶주린 외침으로 빌라도에게 응답했을 때 멀리 물러나 계시다가 이제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그녀의 아들이자 그녀의 하느님의 사형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군중 속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적들의 분노와 비웃음을 받으며
사형 집행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빌라도의 앞 계단 아래에 서 계셨습니다. 침묵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빌라도는 사악하고 잔인하게 격분하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저질의 두 혀를 가진 비참한 자의 모습, 피에 굶주렸지만 이제 만족한 그토록 잔인하게 그들의 먹이를 사냥하는 바리새인들의 승리, 지극히 축복받으신 예수님의 수많은 고난, 그분의 축복받으신 어머니와 거룩한 여인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 열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화난 유대인들, 군인들의 차갑고 오만한 태도, 그리고 군중들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끔찍하고 사악한 형상을 한 악령들의 모습은 나를 압도했습니다. 아, 나는 사랑하는 나의 신랑 대신 내가 그곳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판결은 정당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목을 늘어놓았습니다. 선동하는 자, 유다의 율법을 교란하고 위반하는 자, 사람들이 그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도록 허락한 자, 대사제들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만장일치로 민중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은 자, 더욱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결백을 그토록 자주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는 이제 대사제들의 선고가 정당하다고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나도 유다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의 형벌로 정죄하노라. 그런 다음 그는 사형 집행인들에게 십자가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장 고통받는 어머니는 빌라도의 말을 듣고 마치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의 거룩하고 사랑하는 아들 구세주의 잔인하고 무섭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은 눈먼 군중이 구세주의 어머니의 슬픔을 조롱함으로써 그들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녀를 현장에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고난이 표시된 모든 곳을 방문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녀의 동반자들은 다시 한번 그녀를 이곳저곳으로 동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지극히 거룩한 동정심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신비로운 희생이 그녀에게서 태어난 구속주가 인류 형제들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신 모든 곳에서 눈물의 희생제물을 쏟도록 촉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주어진 약속을 증거하도록 기념비를 세우고 기름을 부음으로 그것을 봉헌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어머니는 눈물의 봉헌으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교회의 미래 예배를 위해 지상의 모든 거룩한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 판결문을 썼는데 나는 그가 마치 진노의 천사가 그의 손을 인도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뜻에 반하여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선동과 신성모독과 율법을 어긴 일로 고발하여 그에게 사형을 내리기를 요구하는 대사제들과 산헤드린의 권함을 받고 민중의 반란을 두려워하여 나는 실제로 그들의 비난을 입증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가 대사제들의 영향으로 처형이 연기된 다른 두 명의 정죄받은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나는 유다인에 대한 부당한 재판관으로 또 반란의 방조자로 황제에게 고발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나는 그를 율법을 어긴 범죄자로 정죄했으며 유다인들이 그를 죽이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판결문의 많은 사본을 만들어 여러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사제들은 기록된 판결문에 전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빌라도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처형하기 위해 강도들의 십자가형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고 기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석에서 빌라도와 이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은 짙은 갈색판에 십자가의 빔은 세 줄을 썼을 때 그들은 그 호칭에 대해 그와 다시 논쟁하며 그것이 유다인의 왕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유다인의 왕으로 불렀다라고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참을성 없고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며 대략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쓴 것을 쓴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 강도의 십자가보다 그분의 머리 위로 더 높이 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래야만 했는데 우선 빌라도가 쓴 호칭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이기에는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반대했고 그러므로써 그들 자신에게 그토록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붙여 올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을 기둥에 고정해서 높이를 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는 내가 항상 보아온 그토록 의미 있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는 빌라도에게 그가 한 약속을 돌려보내고 자신이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가 비밀리에 그의 궁전을 떠나 거룩한 여인들에게로 도피하여 라사로의 집에 숨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이 선포된 후 지극히 거룩하신 구속주께서는 다시 야만적인 집행자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카야파스 앞에서 조롱을 당할 때 그분에게서 빼앗은 그분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깨끗했는데 일부 동정심 많은 사람들이 씻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인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관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악명 높은 깡패들은 다시 예수님의 손을 풀고 그분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새로 옷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찢긴 몸에서 초롱의 진홍색 양모 망토를 끌어냈는데 그분의 많은 상처가 터졌습니다. 그분은 떨면서 그분 허리 주변에 속옷을 둘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그분의 목에 갈색 모직 스카플라를 걸치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성모님께서 베틀로 짠 이음새가 없는 그 옷을 넓은 가시관 위로 입힐 수가 없자 예수님의 머리에서 가시관을 세 개 잡아 뺐는데 이로 인해 그분 머리의 모든 상처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피가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상처 입은 몸에 베틀로 짠 옷을 입힌 후 그분의 헐렁한 흰색 양모 겉옷과 넓은 허리띠와 마지막으로 그분의 망토를 그 위에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의 허리에 족쇄를 걸치고 거기에 묶인 긴 밧줄로 그분을 인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만적인 발길질과 구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안나스와 카야파스는 화를 내며 빌라도와 다투기를 끝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가늘고 긴 두루마리 몇 개, 그 사형 선고의 사본을 가지고 제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성전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이 부당한 사형 선고는 우리 시대의 시간으로 오전 10시경에 일어났습니다.